세차용품의 모든 곳, 엔공구와 함께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수로에 빠져 모서리에 부딪히자 휠 스포크 전체가 한 번에 파손되는 충격적인 영상이 유튜브상에 돌고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차량 브랜드가 현대라 그런지 구독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실험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제작하기 쉽지 않은 영상이라 고민을 하였지만 실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수로 모서리 충돌을 위한 파손 실험을 해볼 예정인데요. 영상에 나온 동일한 수로를 찾지 못해 아쉽게도 유사한 수로에서 테스트를 하되 더 큰 충격을 받도록 타이어를 제거하고 휠로만 충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을 부딪혀도 휠 스포크 단 하나도 파손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로 모서리가 파손될 것 같아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실험을 끝낼 수는 없어 이번에는 장소를 폐차장으로 옮겨 휠 스포크가 깨질 때까지 충격을 가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렇게 해서 떨어뜨릴 수가 있나? 어떻게 떨어뜨리시려고 그러지? 던져서? 우와씨 어,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와, 근데 너무 무식하게. 아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어이, 저 차를 어떻게 던지지 저렇게? 공중에서? 냉각수 터진 거 봐. 일단은 보신 것처럼 냉각수는 깨졌어요. 냉각수 깨지고 여기 휠 여기 보이니? 지금 아스팔트에 데미지 오면서 찌그러지긴 했거든요. 뭐 영상처럼 그렇게 휠이 전체적으로 파손이 되거나 이런 모습은 따로 보이진 않았어요. 와, 저 어디까지 들려고? 우와. 아, 저렇게. 아니 이거는 그냥 굴리는 거 아닌가요? 예? 저렇게. 아니 이거는 그냥 굴리는 거 아닌가요? 스피드 왜 그래요? 이거 조향이 안 돼. 아, 뒷바퀴가 문제였구나. 내 차 상태가 궁금할 땐 인포카. 네, 지금 저희가 그 옆에서 이번에는 차를 좀 굴려서 옆쪽에서 밀어서 충격을 좀 줬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휠은 깨지거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얘가 안쪽으로 좀 밀려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봤을 때는 휠보다는 휠 볼트가 먼저 부러져서 좀 빠지는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충격을 줬는데 깨지거나 이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요거 갑니다. 이거는 뭐 완전 박살나겠지 뭐. 오오오오. 아, 그래도 확실히 야 두꺼운 게 더 잘 버티긴 한다. 두께가 있어. 오 됐어요. 오 씨, 오 씨, 무서워. 무서워.
트럭은 폐차장 압축기로 엄청난 압력을 받고 나서야 파손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수로 모서리에 충돌하기도 전에 스포크에 이미 크랙이 보여 어그로성 주장 영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휠 스포크가 문제의 영상처럼 쉽게 파손되진 않지만 고속 중 충돌에 의해 파손이 됐다는 사례가 있고, 이런 차량들이 폐차장에 들어온다는 폐차장 사장님의 증언 또한 있어 실제 상황에서 스포크 전체가 한 번에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셔서 휠 스포크 전체가 파손되는 처참한 상황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